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기 직전 영상이 아마 지민님의 반응 영상일 거예요. 후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올렸었죠. 근데 일부 분들이 저한테 뭐 댓글이나 DM으로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반응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JYP에서 프로듀싱한 아이돌 그룹이고 약간 힙합 성향의 음악을 만들고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셀프 프로듀싱을 하는 흔치 않은 아이돌 그룹으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해외에서 인기가 대단히 많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스트레이키즈는 그 창빈님 빼고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예전에 제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 F히어로 형님의 곡에 피처링을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미러미러라는 곡이죠? 그냥 난리가 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회수 보면 뭐 대폭발합니다. 대폭발해. 와 그냥 뭐 엄청난 반응인 것 같은데 이 스트레이키즈의 칙칙붐이라고 하는 이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스트레이키즈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 아니 할리우드 무비스타 두 명이 여기 무슨 일로 나온 건지 모르겠어. 라이언 레이노즈랑 휴잭맨이 나왔잖아요. 물론 울버린과 데드풀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물론 그 다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있죠. 저도 세계적인 무비스타 두 사람이 이 영상에 캐미오로 출연한다는 것도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예전에 싸이의 곡 중에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스눕독 형님이 한국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한 것과 같은 충격이야. 자 어쨌든 이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저의 퍼스트 타임 리액션 비디오가 되겠죠. 전 사실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해외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음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조금은 알고자 이번에 나온 앨범의 그 크레딧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 그룹은 셀프 프로듀싱을 하는 그룹이라서 그런지 JYP의 기존에 내려오던 그 프로듀서 JYP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이 없어요. 이분들만의 색깔이. 요즘 JYP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박진영이라는 프로듀서의 터치가 안 담긴 음악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JYP의 그 티피컬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힙합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중간에 레게통 바이브가 있더라고요. 좀 독특한 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쨌든 제가 또 눈을 얘기하지만 한국 힙합은 침체기인데 K-POP 아이돌들한테는 대힙합의 시대가 열렸다. 진짜 K-POP 아이돌들 사이에서는 진짜 이제 힙합이 최고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아직도 제 이미지를 힙합 리액션 비디오 전문적인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만 하는 유튜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초창기부터 얘기했습니다. 채널 초창기부터 괜찮은 힙합을 갖고 오는 아이돌들이 있다면 언제나 저는 반응 영상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요즘에 그 시기가 왔어. 너무나 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들을 언급하는 언급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저도 이분들이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영상을 보면서 지금부터 스트레이키즈의 칙칙붐? 이렇게 읽는 거 맞나?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 K-POP 뮤직비디오 보다가 세계적인 할리우드 무비스타 두 명이 인트로에 등장한다는 것. 아 너무 신기한데 이거? 진짜 재밌게 시작되네요. 와 뉴욕에서 촬영됐구나. 오 근데 저는 그거 알아요. 이분들이
힙합을 베이스로 음악을 만드는데 이제 저는 들은 건 있죠. 아이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실력들이 대단하다라는 거를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곡을 한번 아까 라이트하게 들으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 이 부분 벌스가 저 좀 마음에 들더라고. 확실히 이 곡의 분위기를 보면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북미 음악과 남미 음악을 여기에 다 비볐어. 요즘 뭐 남미 음악의 인기도 솔직히 저는 K-POP만큼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제이발빈이나 배드버니 같은 레게통 아티스트들 워낙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이키즈도 약간 그런 사운드를 의식했던 것 같아. 아 여기도 듣기 좋더라고. 약간 건망진 톤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 최근에 제가 본 K-POP 뮤직비디오 중에 스펙타클한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뮤직비디오? 사실 근데 K-POP 아이돌들이 남미 바이브의 음악을 만든 지 좀 꽤 됐어요. 자, 멤버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이 벌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개인적인 거는 사실 한 가지의 플로우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힙합으로 갔다가 갑자기 레게통으로 갔다가 힙합으로 갔다가 레게통으로 갔다가 하는 편곡이 저한테는 조금 낯설어요. 아직까지는. 아싸리 아예 그냥 레게통으로 가도 좋았을 것 같아.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 남미 래퍼들 들어보면 레게통에 벌스 입히는 랩 음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셀프 프로듀싱 하는 아이돌 그룹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멋있어요. 아니 워낙 영화에서 자체가 코믹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상에도 진짜 웃기네. 내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진짜. 굉장히 신선해요. 야, 영상 자체가 화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워낙 스트레이키즈 인기 많은 거 뭐 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 형들이 여기서 왜 나오지? 싶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오니까 와 진짜. 야 근데 조회수 실화입니까? 공개된 지 이틀 됐는데 3천만 댓글이 21만 개가 넘는다는 거 보니까 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인기가 많은 그룹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스트레이키즈를 지금까지 진짜 잘 몰랐어요. 사실 여기 래퍼분들의 벌스들이 저는 꽤나 듣기 괜찮았어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도 누누이 말했습니다만 이거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저는 사실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을 꽤나 좋아했어요. 뭐 빅뱅부터 해서 저 힙합 베이스의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을 좋아했는데 이제 전문적인 래퍼들이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음악적인 퀄리티를 비판을 하는 좀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돌 그룹들의 그 힙합 음악을 만드는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돌 그룹은 장단점이 있어요. 프로페셔널한 래퍼와 비교했을 때 아이돌 그룹이 프로페셔널한 래퍼들과 장점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무대에서 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래퍼들보다 퍼포먼스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랩을 잘해버리고 힙합 음악을 잘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인 래퍼들의 음악들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매력이 있다는 걸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약간 편곡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중구난방 같은 건 있었는데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할 것 같고 일단은 중간중간 랩벌스들을 들었을 때 그걸로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꽤나 괜찮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셀프 프로듀싱하는 아이돌들은 존경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터치도 없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곡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는 거는 그만큼 이들의 색깔을 더 공고히 하고 더 뿌리를 깊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야, 근데 이게 시기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영화 개봉할 시기와 앨범 발매 시기가 일주일 차지만 어쨌든 이게 엄청나게 서로한테도 윈윈이 되고 프로모션이 되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게 놀랍네요. 제가 근자에 좀 아이돌 관련 반응 영상 꽤 많이 찍었죠? 뮤직비디오 본 것 중에 엄청난 규모와 가장 스펙타클한 영상이었어요. 진짜 돈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영상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